있는 투수에게는 약점이 있다는 점인데. 아하. 정말 끝에 걸렸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힘들어 힘내서 아웃 되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벤스 역할을 하다가 수술로 인해서 재활을 거쳐서 과연 재기가 되겠느냐 어둡을 승부기라는 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투수라 투볼에서 높이 떴습니다. 유익수가 처리합니다. 빠른 공이 위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익수 방면 우익수가 달려나갑니다. 우익수가 이동하면서 정성훈의 카드로 처리했습니다. 뭐 열타자 연속 3기를 잡고 그런 것처럼 구위가 아주 빠른 느낌은 없지만은 강한 타도 정면이에요. 잡았다가 놓쳤습니다만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뭐 첫 승을 했다는 데서 기쁘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저희 이제 동범형을 필두로 베테랑 선수들이 너무 지금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후배들한테 좀 시너지 효과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연승 중이니까 이 연승 계속 이어가도록 고참으로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지금 일목이가 캐차가 많이 상대해 봐가지고 일목이 의원을 많이 따랐는데 그게 많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뭐 하위권에 쳐져 있지만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기필코 4강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